273번째 리뷰, 이전 영상에 이어서 새로운 박스를 또 보겠습니다. 사실 이전 영상과 같은 박스입니다. 무지 박스에는 이런 바코드가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Open the box. 박스 안쪽에는 큼지막한 크기로 폼 글씨가 적혀있고 신발을 감싸고 있는 종이 속지가 보입니다. 장갑을 끼고 확인하겠습니다. 종이를 걷고 꺼내면 나오는 아디다스 이지 폼러너 오닉스, 또 종이를 걷고 또 꺼내면 나오는 반대편 아디다스 이지 폼러너 오닉스입니다. 신발이 깜깜해서 조명 좀 켜고 다시 보겠습니다. 조명 온. 다시 장갑 끼고 앞모습은 이렇게, 측면은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밑바닥은 이렇게, 다른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발에는 아무것도 안 달려있고요, 오른발에는 달려있습니다. 아디다스 정품택 아코탭, 양쪽 디자인이 같으니 왼발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조명을 끄고 집중하겠습니다. 조명 오프. 전편에 소개한 믹스 그레니 컬러에 이어서 지금까지 만져보지도 못했던 이즈 폼러너를 두 개나 연속적으로 리뷰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건 제가 당첨된 게 아니고 구독자 수문디지님이 당첨돼서 양도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13일의 금요일 제이슨 가면입니다. 디테일, 전체가 모두 오닉스 컬러로 만들어진 폼러너입니다. 먼저 토 부분을 확인해보면 제이슨 가면 느낌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재질은 크록스 느낌의 재질입니다. 전체적인 측면 인사이드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전체적인 아웃사이드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인사이드 디자인 모습과 아웃사이드 디자인의 모습은 차이가 없습니다. 측면 앞쪽에는 작은 동그란 구멍 두 개가 뚫려 있고 중간 부분에는 16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도 한 방, 여기에도 한 방, 여기에도 또 한 방, 뒤에는 이렇게 세 개의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힐컷 부분을 확인해보면 개인적으로 배트맨 가면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배트맨 가면 같은가요? 그냥 비둘기인가? 비둘기 입이 찢어지겠습니다. 발을 넣는 부분은 아주 쭉쭉 잘 늘어납니다. 안쪽엔 신발의 정보가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글씨는 메이드 메이드 인 차이나. 측면에서 바라본 미드솔과 아웃솔은 일체형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긴 합니다. 이제 밑바닥 아웃솔의 모습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컬러는 그냥 블랙 같지만 오닉스 컬러. 앞에는 뭔가 커팅한 느낌의 동그란 단면이 보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물결 모양의 패턴입니다. 이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265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접지력은 어떨지가 관건입니다. 깊숙이 패여있는 뒤쪽 부분을 가까이서 보면 어두울 때는 잘 안 보이는 이렇게 돌려서 빛을 받으면 아디다스 로고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디다스 이지 폼러너 오닉스를 자세하게 둘러보고 느낀 점은 흑화된 탄구리. 그런데 진짜 가볍긴 가볍네요. 이지는 이제 바이바이.